96년생 정소은 선수 26초 40의 예선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8레인 이탈리아의 엘레나 다리도 선수가 먼저 등장합니다. 26초 47로 15위로 올랐습니다. 엘레나 디 리도 선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소은 선수입니다. 26초 40의 기록으로 13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칠레인 그리스의 아나 은툰투 나키 선수입니다. 26초 20의 기록으로 11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고 기록은 25초 65의 기록입니다. 2레인 이탈리아의 실비아 디 피에트로 선수입니다. 26초 08의 기록으로 9위로 올라왔고요. 25초 78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리다 오스만 선수인데요. 25초 95의 기록으로 7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미국의 클레어 커즌 04년생 선수입니다. 네, 배영 종목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요. 25초 93으로 5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프랑스의 멜라니 헤니크 선수입니다. 25초 61의 기록으로 5위, 3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중국의 장 위페이 50m 여자 접영 결선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네, 접영 100m와 200m에서 모두 3위를 했던 선수이고요. 1위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선수 중에는 이제 과거 류잉 선수가 선수권 대회 메달을 딴 적이 있고요. 저우 여페이 선수도 중국에 메달을 안긴 적이 있습니다. 선수권 대회에만 존재하는 여자 50m 접영 준결선 경기입니다. 네, 이제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6레인의 파리다 오스만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대회 2017년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땄던 파리다 오스만 선수고요. 네, 정소은 선수 1레인에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소은 멋진 다이빙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이제 물 위로 떠오르는 정소은 선수의 모습인데요. 역경을 펼칩니다. 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날개를 펼치면서 자, 정소은의 날갯짓 대단합니다. 네, 정소은 선수 초반이 원래 좋은 선수예요. 네. 자, 5레인 프랑스의 멜라니 헤니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정소은도 잘 따라붙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50m 지점 이제 도착합니다. 멜라니 헤니크 선수가 1위, 정소은은 7위로 도착합니다. 정소은 선수 26초 32의 기록으로 1위와 0.9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예선전보다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예선보다 기록을 끌어당기면서 26초 32의 랩타임을 보여준 정소은 선수입니다. 50m는 정말 터치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터치가 잘 맞느냐, 잘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머리가 먼저 들어와도 이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1위와 2위의 기록 차가 0.05초밖에 나지 않았고요. 중국의 장위페이 선수도 3위 0.13초 차로 들어왔습니다. 25초 대를 기록한 선수가 2조에서도 5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 최종 순위를 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소은 선수는 2조에서 7위 26초 32입니다. 준결선 결과 역시 25초대가 나와야 결선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요. 사라 시스트렘이 가장 좋은 기록이었고요. 대한민국의 정소은 선수는 14위, 옌센 덴마크 선수와 동기록이기 때문에 공동 14위가 됐습니다.